안녕하세요. 19학년도 2학기 프랑스 폴리니버시테 그네오나 드방시로 파견 다녀온 외식조리학과 고지원입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학교와 지역 소개, 입학 절차부터 생활에 필요할 만한 정보들, 지원 동기와 지원 과정, 마지막으로 사전에 받아둔 질문들을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지역 소개부터 해볼게요. 화면에 보고 계시는 지도가 바로 파리 지도입니다. 이 지도 안에 폴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 역시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 위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저 부분이 폴 대학교가 위치한 파리 외곽의 상업 중심지 라데팡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파리 했을 때 떠올릴 만한 풍경은 아닌데요. 이 지역은 개발 단계부터 상업지구로 개발되어서 프랑스 혹은 외국계 기업들의 사무실이 주로 위치한 지역입니다. 왼쪽에 액자처럼 생긴 큰 건물이 신기선문 그랑드 아쉬인데요. 라데팡스 중앙에 신기선문이 자리 잡고 있고, 신기선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폴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라데팡스는 오셩이라는 우리나라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파리 시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형 마트가 있고, 꺄트뜡이나 CNRT와 같은 쇼핑몰이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편이고요. FFA선, 메트로 1호선, 트람 2호선, 트랑실리안이라는 외곽철도 세 가지가 라데팡스역을 지나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합니다. 그중 FFA선이랑 메트로 1호선이 파리 시내로 진입하고 FF를 탈 경우에는 중심부까지 10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어요. 폴리니버시테 레오나르드 방시는 공학대학인 ESILV, 경영대학인 EMLV, 미디어 분야를 다루는 IIM 등 여러 대학이 모여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ESILB와 EMLB의 영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은 보통 두 대학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프랑스어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IIM 수업 역시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무조건 학생증을 찍어야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학교 내에 카페테리아가 3개, 도서관, 학생 쉼터, 체력 단련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캠퍼스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건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제가 파견되었던 가을 학기의 강의 목록인데요. 이중 22CTS를 무조건 들어야 하고, 목록 아래쪽에 French for Foreigner 프랑스어 수업은 필수 수강입니다. 프랑스어 수업은 학기 시작 전에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반이 나뉘게 되고요. 수강 신청은 구글 폼으로 이루어지고, 개강 후에 정정 기간 있지만, 이때는 수강 취소만 가능하고 수업 추가는 불가능하다는 점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작년 2학기 학사 일정인데요. R은 황트에로 학기 시작일, F는 주흐히의 공휴일을 나타냅니다. 각각 1학년, 2학년, 3학년 일정인데 3학년이 인터내셔널 과정으로 보통 이 3학년 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총 16주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 9주 차에는 바캉스, 12주 차는 특별 수업 주간으로 수업이 없고, 마지막 주는 시험만 보고 종강을 하기 때문에 총 수업은 12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2월에 재시험이 있는데 폴대학의 경우에는 재시험이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재시험까지 보고 귀국을 하실 예정이면 비자 발급 시에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폴대학은 우리나라처럼 주 단위로 시간표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포털에서 시간과 강의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간표가 22CTS짜리 시간표인데요. 표시된 바 모양 하나가 90분 한 섹션이에요. 그래서 맨 윗줄 10월 마지막 주는 투성 바캉스여서 수업이 없었고 11월 첫째 주는 하루에 수업이 하나씩 있었던 거죠. 프랑스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한 수업당 한 학기 6번씩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수업 한개 정도가 평균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 활동으로는 ESN이라는 교환학생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연극 관람, 할로윈 파티, 파리 관광 등 다양한 행사가 있고, 풋살 밴드 같은 교내 동아리 역시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관심 있는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프랑스어 언어 교환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폴대학의 장단점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적어놓은 장점만으로도 학교에 굉장히 만족을 할수 있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환학생을 위한 가이드 PDF 파일 열람이 가능하니까 그 문서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학생 비자와 프랑스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대학교의 학생 등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메일로 보내주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미지에 나와 있는 서류만 제출을 하시면 입학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등록하고 약 3일이 지난 후에 입학 허가서를 메일로 전달받을 수 있었어요. 입학 허가서를 받으시면 이제 비자 발급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자 발급까지 꽤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5월 말에 캠퍼스 프랑스 면접을 보고 7월 초에 대사관 영어학과를 방문했고요. 3주에서 4주 정도 후에 택배로 비자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비자 발급은 날짜까지 포함해서 체험 수기에 적어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체험 수기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도착을 하시면 이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서류가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중앙에 있는 오피입니다. 비자를 받으시면 함께 동봉되어서 오는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 나온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입국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등록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왼쪽에 아멜리는 프랑스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랑 별개로 한국에서 꼭 보험을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캬프는 프랑스 정부에서 나오는 주택보조금, 알로카시옹을 받기 위해서 등록해야 하는 기관인데요. 라데팡스 레지던스 기준으로 약 200유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폴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기숙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면 학교에서 이런 파일을 보내주는데 보통은 학생 대상 레지던스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파리는 특성상 단기 임대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많은 학생들이 레지던스에 거주하게 됩니다. 제 주변을 볼때 거주 형태는 크게 이 정도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레지던스는 학교 근처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대신에 월세가 800유로에서 900유로 혹은 그 이상으로 절대 싸지 않습니다. 잘 고르면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레지던스에도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5개월에서 6개월의 단기 렌트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약을 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한국과는 파리 남부의 기숙사촌인 시티 유니버시티에 위치한 기숙사인데 레지던스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한국과는 신축이기 때문에 시티 내에서도 시설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40분 정도로 거리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홈스테이나 하숙 혹은 스튜디오 렌트를 직접 해서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푸잘사나 프랑스존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통권은 보통 이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되실 텐데 학교 근처에 사실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사용할지를 따져서 나비고 이지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통학을 하신다면, 대중교통을 타셔야 된다면, 저는 한 달권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나비고 이지로는 라데팡스까지 에흐에흐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매번 충전을 하면서 쓰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한 달권을 그냥 마음 편하게 쓰는 게 저는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유심은 보통 프리모바일을 사용하거나 선불 유심을 사용하게 됩니다. 프리모바일을 제외한 다른 프랑스 통신사들은 프랑스 계좌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워요. 저는 여행 가서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하려고 19.99유로짜리 요금제를 사용을 했고, 만약에 국외로 여행을 많이 가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9.99유로짜리 요금제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신 프리모바일의 경우에는 해지할 때 무조건 내가 해지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등기를 보내서 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나는 그냥 마음 편히 쓰고 버리고 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충전형 선불유심 사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파리는 생각보다 현금이 많이 필요한 도시는 아닌데요. 짜잘한 거뭐 3유로, 4유로짜리 사는 게 아니면 주로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운데 신한 글로벌 멀티 카드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주거래 은행이라 아무래도 편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충전식이다 보니 잔액이 유로로 표시돼서 오히려 돈 관리가 편리했던 것 같아요. 다만 현금 인출 수수료가 많이 감면되거나 하는 카드는 아니라서 만약에 현금을 주로 쓰겠다 하시면 하나 비바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현지 카드는 사실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요.
갭푸 때문이라든지 해서 계좌 개설을 하시게 된다면 그 비상금 용도 정도로 놔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 잘 사용했던 어플 8가지 마지막으로 소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핫데페는 파리 대중교통 운영사 어플인데 파업하게 될 경우에 파업 정보 확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평소에 길 찾을 때는 주로 시티맵퍼를 사용합니다. 구글맵의 경우에는 파업이나 시위로 인한 통제 정보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파리에서는 무조건 시티맵퍼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왓츠앱은 워낙 유명한 메신저 어플이죠. 뭐 교환학생 단톡방이나 팀플 같은 거 진행할 때 대부분 왓츠앱을 이용합니다. 메테오 프랑스는 날씨 어플인데 사실 파리는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에 단기 예보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렇지만 뭐 기온 같은 거 정도는 잘 맞아서 잘 사용했던 어플이었어요. 우버는 잘 아시는 택시 어플이고요. 파업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 중에 부득이하게 택시를 타야 한다면 볼트나 갸탱 같은 다른 어플을 같이 보시면서 택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럭은 세계 시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어플인데 저는 한국이랑 프랑스 시차 볼때 사용을 했고요. 가끔씩 여행 갈 때도 사용을 했어요. 위에센스F는 프랑스 내외 기차 예매할 때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영어 지원되고요. 유로스타나 타일리스 램페 같은 외국과 이어주는 열차들도 다 예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차 여행을 많이 하신다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L'Officiel des Spectacles는 파리 내 공연이나 전시 정보를 모아서 볼수 있는 어플인데요. 미술관, 박물관, 상설 전시, 기획 전시 같은 모든 종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지원 동기는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받다 보니까 왜 프랑스를 골랐냐고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프랑스를 고른 게 아니고 프랑스를 파리를 가기 위해서 교환학생을 신청한 게 맞아요. 다른 나라나 학교는 애초에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꼽아보자면 우선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프랑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었기도 하고 교통 여건이나 위치상 여행을 다니기도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파리가 그래서 프랑스의 파리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지원 과정은 체험 수기에보다 자세하게 적어놓았기 때문에 체험 수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역시 어학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학점수 요건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거나 더 높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었을 때 곤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서는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면접은, 저는 면접관으로 불문과 교수님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 전공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안 계실 경우에는 영문과 교수님이 들어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네이버에 검색, 경기대 교환학생 면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예상 답안을 뽑아서 그렇게 면접 준비를 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개월 155일이라는 시간을 파리에서 보내고 왔는데요. 동경하던 셰프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기도 하고 현지인들의 식문화를 느껴보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사진으로만 봐도 많은 파티스리 제품들을 직접 먹어도 보고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파리에서 일상을 보내면서 저 멀리 대륙 끝에 또 하나의 집이 소중한 도시가 생기게 됐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정말 많지만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이고 또 나의 자산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좋지만 가서 하고 싶은 일들을 잔뜩잔뜩 생각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것이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든 그게 뭐라도 좋으니까 이것저것 다할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그냥 흘려보내기에 되게 쉬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파견 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길이길이 남을 그런 한 학기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끝은 아니고 뒤에 Q&A가 남아 있습니다. 네, 원래는 현장에서 질문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설명회가 취소된 관계로 현장에서 진행이 어려워서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간단하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랑스에 가게 된 이유와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된 이유는 앞서서 얘기를 했고요. 입학 때부터 교환학생이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학년 때 설명회에는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 점수는 2학년 겨울방학 때 급하게 만들었고, 저는 가고 싶은 학교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공지 뜬거 보고 바로 지원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파견 학교 고려할 때 정보 찾는 꿀팁.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남들 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나 경기대학교 교환학생 카페의 체험 소개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나올 때는 구글링을 해보시면 가끔 타 대학교 체험 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보통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14년에서 15년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정안 되면 그거라도 보시는 게 좋고 많이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공식 홈페이지는 생각보다 정보가 없습니다. 저그 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교환학생 가이드가 있고요. 프랑스 대학교들 중에서는 아예 교환학생에 대해 이런 방법도 없는 학교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후기를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번에 갔던 분들이랑 연락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3번 합격 스펙, 학점, 학년, 자격증, 전공 등을 알고 싶습니다. 어학 자격증은 선택인 것 같던데 프랑스어 자격증으로 가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외식조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파견학기가 3학년 2학기였습니다. 평균 평점은 3점 중반, 토익은 870점 점수 있었고요. 프랑스어는 그냥 가서 죽지 않고 살 정도였어요. 기타 가산점으로 총장장학금 특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애초에 항목이 없었고요. 보니까 올해는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 도우미 같은 활동은 제가 서울 캠퍼스 재학생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 조건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지 3명 선발하는데 3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사실상 경쟁률이 1대1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은 선발되는데 운이 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불어 불문과가 아닌 학생들도 갖춰야 할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어떤 답변을 원하셨을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불문과가 아닌데 불어를 잘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 학교를 꼭 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경쟁력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학과가 크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 게 일단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나 뭐 아니면은 그 교환학생에 대한 열의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현지어로 수업을 하거나 하면은 조금 그 달라지겠죠, 상황이. 다음으로 다섯 번째, 학업 계획서나 면접 준비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학업 계획서는 제 본전공인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전공과 다르게 경영대학에 지원을 했는지를 좀 공들여서 썼고요. 강의 수강계 외의 항목들은 제 전공이랑 뭐 지원 동기나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로 흘러가게 글이 한 방향이 되게끔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면접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질문 뽑아서 답안을 정리를 해봤고요. 예상 질문은 그냥 그런 뻔한 것들도 되고, 만약에 뭐 자기가 프랑스 지원을 했는데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면 프랑스어를 못하지만 난 영어를 엄청 잘하기 때문에 잘 살아남을 수 있다. 아니면 프랑스어를 배울 거다. 뭐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 가셔도 좋겠죠. 다음으로 불어나 영어 어떻게 배우는지 알고 싶어요. 불어는 일단 파견 전에 총 1년 반 정도를 배웠는데 1년은 델프 주관하는 알리앙스 프랑시즈에서 배웠고 반년은 소규모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기초부터 천천히 쌓아 올리고 싶으시고 시간이 많으시면 알리앙스 프랑시즈를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파견 전에 급하게 한두 달 공부를 하실 거라면 알리안스 프랑시즈 속성반이나 학원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약간 진도 나가는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느낌이고 막 밀어치는 느낌이 없어서 약간 학원보다는 학교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짧게 남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영어는 토익 점수는 학교 도서관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해커스 인강 수강에서 땄고요. 파견 전에 한달 정도 회화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된것 같진 않아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수업 방식은 어떤지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셨는지 궁금해요. 수업은 우리 학교랑 비슷하게 PPT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방식이 대다수였고요. 팀플이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이게 경영대학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공대도 들어보면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 되게 많다고 들었고요. 프렌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레벨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반은 되게 롤플레이를 하거나 뭐 대화를 녹음해서 그걸 과제로 제출하거나 PPT를 만들어가지고 PT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교환학생 행사나 이런 것도 많고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최선의 방법이자 전공법으로 무조건 먼저 다가가는 게 네,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다른 문화권 친구의 경우에는 우리도 막 한국 사람들끼리 몰려다닌다고 하지만 그 친구들도 익숙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하고 편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학교를 잘 나가셔야 돼요. 저는 사실 외국인 친구를 사귀겠어 하는 것도 없었고 일단 학교를 잘안 나갔기 때문에 저할거 하면서 돌아다니느라고 그냥 친해지면 친해지는 대로 살고 뭐 그러다가 온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전공학점은 얼마나 인정받으셨는지 현지 학교 시간표 짜는 팁이 궁금합니다. 저는 외식조리학과이기 때문에 전공 인정은 전혀 못 받았고요. 경상대의 경우에는 전공 인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미리 상의하고 가시는 거를 까먹으시면 안 되고, 네, 소속과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실라버스가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미리 얘기는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간표가 고정은 아닌데 처음 나온 시간표에서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 넣고 정정 기간에 취소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단순히 시간표 짜임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그 영어로 수업을 하시긴 하는데 프랑스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 억양이 진짜 진짜 많이 묻어있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간혹. 그래서 영어를 듣고 있긴 하는데 약간 이게 프랑스어인지 영어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안 들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 학점이 진짜 중요해서 무조건 최대한 많이 따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교수님 수업을 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다 넣어놓고 한 섹션이라도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홉 번째 비용적인 부분 알고 싶네요. 비용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우선 저를 기준으로 저는 프랑스 입국부터 중간까지 약네달 동안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선 저는 여행만 거의 한달 28일 정도를 다녀왔고 공연도 보고 뭐 먹을 것도 다 먹고 쇼핑도 하고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한 편이고 거주 형태상 식비가 많이 들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이런 거를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생활비 카드에 2,700유로 정도를 충전해서 사용을 했고요. 1,000유로 정도 현금 사용했고요. 신용카드는 보통 그러니까 여행 비용이 대다수고 이제 통신 비용, 교통 비용 결제를 했었는데 2,000유로 정도 사용을 해서 750에서 8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한것 같아요. 당연히 월세랑 등록금은 제외한 비용이고요. 귀국 직전에 기념품 뭐 이런 것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출국 전 준비 비용부터 따지면 저는 1,000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진짜 아끼려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거고 뭐
일상에서 바뀌어서 여행을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파리 같은 대도시를 가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 물가 자체가 좀 비싼 편이고, 월세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들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10번입니다. 가서 생활하는데 언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진 않으셨는지 프랑스어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네이티브가 아니고 영어도 그렇고 불어도 그렇고 둘다 저는 엄청 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어는 하면 당연히 좋지만 파리는 저는 못해도 사는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Bonjour, merci, au revoir만 잘해도 무난하게 살다 갈수 있는 도시가 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파리는 아무래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영어를 쓸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뭐 은행에 갔는데 영어가 되는 직원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번역기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애는 먹을지라도 엄청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인종차별도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학생들 사이에서는 저는 그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고요. 교수 한 명이 굉장히 좀 레이시스트적인 발언을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제가 그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나 이상한 사람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라데팡스에서는 특별히 인종차별을 당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뭐 니에어 칭칭총도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것 같은. 네. 파리에 나가면 이제 어디에나 있는 이상한 사람이 좀 많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인종차별은 정말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해서 누구는 한 번도 안 나갈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진짜 일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씁쓸하긴 한데 가벼운 축에 속하는 뭐 니아오나 칭칭총 말하고 지나가는 그런 인종차별은 그냥 무시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내지 말고. 여행이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달을 살아야 되고 내가 거기서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괜히 매번 화내다가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만에 하나 일이 혹시나 크게 번지게 된다면 자국민이 아닌 우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너네는 지져라 나는 갈길 간다 마인드로 사는 게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12번입니다. 겨울 학기에 유럽에 가면 날씨가 대부분 흐리다는데 크게 단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흐린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파리의 가을 겨울이 워낙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도 흐린 날도 많기는 한데 10월까지는 일단 날씨가 나쁘지 않고 저는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규모 이벤트가 있다는 게 가을 학기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폴대학 같은 경우에는 1월에 학기가 시작하는데 파리는 3월까지도 흐린 경우가 많기도 하고 날씨가 좋다가 안 좋아지는지 안 좋다가 좋아지는지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기 막바지에 여행을 다니실 계획이 있다면 물론 봄학기가 확실히 좋겠죠? 날씨 때문에 굳이 봄학기를 가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각자 그냥 사정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Q&A는 마무리하고요. 제가 유튜브 댓글란에 제 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체험 수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모두들 준비 잘하셔서 원하는 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